요즘 SNS를 핫하게 달구는 부산의 한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밥, 바베큐, 초밥, 족발 등 각종 먹거리들이 핫한 이곳, 바로 부전시장입니다. 부전시장은 주변의 전통시장을 합쳐서 부전 마켓타운으로도 불리는데요. 보기만 해도 넓은 이곳은 부산 최대 규모의 종합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고서에서는 부전시장의 유명한 먹거리를 찾아보고 바로 옆 시민공원까지 가보는 부산 부전시장 꿀 조합 코스를 한번 짜봤습니다. 네, 요즘 SNS를 핫하게 달구는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부전시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턴이 알려주는 부전시장 꿀조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피크닉 준비하러 한 바퀴 가보실까요? 가시죠. 갑시다. 네, 근데 약간 국포시장이랑은 또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그쵸? 여기가 좀 더 넓은 것 같다, 그죠? 시장이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아요. 갈래가 많아서. 맛있겠다. 왜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초입부터. 시장 오면 뭐 꼭 먹어요? 호떡. 호떡? 시장하면 뭔가 호떡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약간 핫도그? 핫도그, 그 시장 핫도그 살탕 싹 묻힌 게 너무 맛있지 않아요? 왜 좀 안 해? 어? 여기 돈가스 판다. 저 돈가스 진짜 좋아하는데? 에? 뭐야? 블루베리 돈가스인데요? 블루베리 돈가스. 근데 진짜 먹어보고 싶다, 한번. 근데 한 장에 2,500원밖에 안 해요. 이제 그러면 피크닉 꿀조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꿀조합을 만들어서 아이스크림 내기 하는 거 어때요? 전 질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만들어서 만납시다. 갑시다. 빠이빠이. 갑니다. 주인님. 네? 피크닉이니까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빵? 빵이죠? 샌드위치. 맞죠? 이 시장에 또 그런 거 하나 팔지 않을까요? 오, 주인님. 네? 여기 있는데 맞지? 이건 샌드위치가 아니라 핫도그인데요. 그렇지만 핫도그랑 해가지고 또 빵이니까 잘 해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피디님. 네? 종류가 진짜 많다, 맞죠? 매콤 핫도그도 있고 콘치즈 들어간 핫도그도 있고 숯불 핫도그도 있네요. 숯불 핫도그랑 콘치즈 하나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두부 과자를 서비스로 주시네요. 정말 이 시장 인심 어떡합니까 이거. 피디님. 네? 옆에 진짜 귀여운 친구가 있는데요. 한번 비춰주세요. 다음은 어떤 느낌의 음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제가 부전시장 찾아봤을 때 족발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족발 있으면 족발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저 이제 더 가봐야 되긴 하는데 뭔가 여기 자리가 있네요? 갈까요? 네, 족발 사러 가야죠. 갑시다. 빠져가지고. 갑시다. 족발집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 그 웨이팅하는 곳이 좀 맛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또 마침 족발집이 있는데 오,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요? 저희도 한번 줄 서볼까요? 막 즉석에서 막 뜯어주는데요? 맛있겠다. 족발 도시락이 어떤 건가요? 이거요. 아, 왜 족발 도시락이에요, 이게? 이게 도시락에 쌓여있으니까 보통 여기서 가까운 데 가서 젓가락을 달라고 해서 바로 드시거든요. 바로 드시구나. 실패해서 바로 드시고. 그럼 저희도 족발 도시락 하나 포장해주세요. 이거 살코기고요. 이거는 족발이에요. 아, 그러면 살코기로 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오늘 제 꿀조합의 핵심이라 함은 부전시장의 명물인데요. 부전시장 명물 하면 또 김밥이 엄청 유명한 거 아시죠, 피디님? 한국화 김밥도 있고 명란김밥도 있고 계란김밥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서 계란말이가 통으로 들어간 생생김밥이라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오늘 한번 가볼까 합니다. 여기입니다. 생생김밥. 그거 한 줄이랑 참치김밥 한 줄. 네. 계란 하나, 참치 하나. 네.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파실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 시장이니까 재료를 좀 다른 사람들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부전시장 크잖아요. 맞아요.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꿀조합은 뭐예요? 부전시장의 명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또 훈제오리가 엄청 기가 막힌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지씨보다 더 잘 조합할 자신이 있어요? 민지씨는 창원 사람입니다. 전 부산 토박이거든요.
사실 그 거기서부터 약간 애초에 약간 성골이냐 진골이냐의 차이가 아닐까. 여기입니다, 여기. 저 우리 돌아가는 게 저 대박인데요? 현재 오리를 이렇게 사러 왔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비주얼이? 저희 집 옷장에 넣어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영롱하거든요. 저희 한국인의 제가 생각하기에 미친 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제로. 두 번째, 바로 단백질인데요. 계란 김밥도 단백질, 훈제오리도 단백질이니까 아주 단백질 꿀조합입니다. 줄을 서고 있는데 오리가 11마리 정도가 한 번에 들어가는데 한 10분에서 13분 정도를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 기다린다 싶으면 한 10분 있다가 오셔도 될 것 같고. 대박이다. 우와. 하루에 한 몇 마리 정도? 많이 파시나요?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삼초전도 엄청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 한돈 떡갈비가, 저희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줄을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꿀조합 다 세트 준비했으니까 맛장 뜨러 가시죠. 민지 씨 여기에요, 말했던데. 최근에 그거 캠핑존도 생겨서 맞아.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걸어오면 1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사서 이렇게 뭔가 피크닉 즐기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산 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가장 먼저 들어갔을 때 핫도그가 보이는 거야. 짜라다란짠. 오호! 콘치즈 핫도그고 이거는 숯불? 핫도그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개에 3,900원씩 했던 것 같아요. 에? 진짜 싸다. 그리고 또 부전시장 하면 족발이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살코기, 족발, 도시락 나왔습니다. 12,000원. 싸다. 싸죠. 이 윤기 좀 보세요. 맛있겠지? 말이 돼요? 아니 이게 밥보다 계란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 아니 폭탄이야. 진짜 놀랍니다. 따라따란. 이게 나리상의 황금보약 꿀인데요. 사장님이 기름을 쫙쫙 빼신 다음에 기계로 썰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한 마리에 가격이 11,000원. 대박이죠. 족발을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살코기 쌈장 근본이잖아. 인정. 얌.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5점 만점 몇 점이에요? 5점? 5점은 안 돼. 인정. 잡내 같은 거 안 나요. 살코기만 있는 거라서 엄청 부드러워요. 제가 진짜 먹고 싶었던 계란김밥 먹어보겠습니다. 네, 짜란. 여기 위에 훈제오리를 바베큐 소스를 찍어서 이렇게 싸서 이야. 완전 단백질 꿀조합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세요. 계란이 너무 촉촉해요.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엄청 부드럽단 말이죠. 계란이 소통한 거 좀 봐. 진짜 밥보다 많아요. 진짜. 그 계란말이 솔직히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거 말고는 맛있다 생각한 적 없거든요. 여기 인정할게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잘 먹는다. 야채도 진짜 많아. 진짜 푸짐하다. 핫도그 먹는 느낌이 아니야. 고로케 같은 거 먹는 느낌이야. 맞지?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우와. 근데 야채랑 그 소스가 되게 아삭아삭하게 씹히고 새콤달콤한 소스 때문에 하나도 안 느끼하고. 민희 씨 오늘 부전시장 어땠나요? 전 포동 같은 데 많이 왔었거든요. 뭐 카페나 뭐 그런 데만 갔지 시장에는 갈 일이 없잖아요. 이런 기회로 시장 한번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고 시민공원 또 근처에 있으니까 피크닉까지 오늘 알찬 놀이였습니다. SNS에서 엄청 핫한 시장이라서 한 번쯤은 꼭 가봐야지. 가니까 생각보다 더 뭔가 가성비 넘치는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시간 나시면 부전시장 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즐기시고 그리고 시민공원에서 피크닉도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 보고서가 갔으면 하는 곳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보고서였습니다. 안녕. 빨리 먹을래요. 먹어.